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어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저희 큰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칠남매셨고 저희 아버님은 막내셨는데 우리 바로 우리 아버님 윗형님이신 저희 큰아버님이 독립군이셨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에 무역하는 무역선을 가지고 계실 만큼 큰아버님이 큰 부자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독립군이 되면서 독립운동하면서 그배다 팔아서 독립군 자금으로 넣고 그렇게 싸우셨던 분입니다. 종로경찰서 습격하다가 잡히셔가지고 사형언도 받으셨고요. 그러다 무기로 감형되셨다가 해방되는 바람에 이제 풀려나셨는데 평생 옥살이 하면서 당했던 고문의 후유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다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해방 후에 금호동 단칸방, 그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서 사셨습니다. 나라에 독립운동한 거를 신고만 하면 훈장도 받으시고 또 연금도 받으셔서 부자로 살건 아니지만 그렇게 극심한 가난의 고통은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 그렇게 하시라고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해서 연금 받고 그러시는데 하시라고 그럴 때 큰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훈장 받으려고 독립운동했나? 관심 없으셨습니다. 저희 사촌 누님이 이제 독일로 그때 이제 간호원들 저할때 가셨는데 이제 아버지 떠나서 가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굶어 돌아가실까봐 몰래 나라에 신고해서 결국 나중에 훈장도 받으시고 연금도 받으셔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큰 고생 안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동작동 애국지사 묘지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 피가 있어서 그런지 그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우리 큰아버님이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큰아버님이 자랑스러우니까 그 정신이 저희들에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도 작지만 아주 작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에 DNA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국가 부를 일이 뭐 1년에 몇번 없지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애국가는 사절까지 거의 잊혀지지가 않고요. 꼭 사절까지 다 부르고요. 근데 애국가 사절을 맨정신으로 불러본 적은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그 큰아버님의 DNA가 아직도 살아서 혹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이제 목회자도 아마 세금 내야 되는 때가 된것 같은데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목사들에게는 세금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의 부목사가 되었는데, 한경진 목사님 때부터 영락교회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82년부터 세금을 내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다른 교회로 가면서도 계속 이제 세무서에 신고해서, 은퇴하는 날까지 세금 내는 일 중단하지 않고, 세금 내다가 나왔습니다. 목회자 세금 내는 것이 뭐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논쟁할 때마다 제가 세금 내고 있으니까 혹 인터뷰를 하고 기자들이 와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목사님은 아직 우리나라 세금 안 내도 목사 괜찮다는데 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냥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내가 국민이니까. 내가 목사인 동시에 국민이지 않냐.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감당해야지. 목사라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는 다 찾아 누리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국민의 권리는 피하면 되겠냐 하는 게제 논리였고요. 그 다음에 참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말 닭살 멘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근데 제 진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랑해요. 근데 내가 나라를 사랑해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 세금 내고 싶어요. 나라에 돈 내는 거 저는 이렇게 별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나라 때문에 이만큼 누리고 사는데 나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도 우리 큰아버님만큼은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생각이 달라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라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주사파라는 사람들도 있고 빨갱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우리 큰아버님이 독립군이셨다는 것과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후손입니다. 저에게는 대한민국만큼 더 중요한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관념, 생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대한민국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죠. 희생해야죠. 희생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어렵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립을 위하여 여러분 싸워야죠. 독립군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선악과 따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사탄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실 때 예수님 그렇게 가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해방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 정말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게 선교적인 대소명 아니겠습니까?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립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이에요? 저는 목사였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여기와 관계가 없나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이 말씀하고 상관없나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뭐 다른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모든 다른 직업을 목사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과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이 제가 소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라. 김동호 제자를 삼으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거라. 저들 구원하여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위하여 내 남은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싸우는 독립군이 되어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되어서 여러분, 꿈과 같습니다. 저는 전쟁터에 태어나서 세계 최빈국의 어린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70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10위권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은 더 발전할 겁니다. 이런 꿈과 같은 일이 됐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재산도 바치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독립군, 또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런 분들, 또 산업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금 내면서 싸웠던 그런 분들의 공이 있어서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는 애국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는 그런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애국하는 방법이 각자 다르겠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만 애국자고 남은 빨갱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그냥 자기 소신껏, 양심껏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탄에게 침략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 마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마지막 명령이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유용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 애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07장 찬송 골랐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건데요. 우리 저북방 어른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전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하는 찬송입니다. 저북방 어른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전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도록,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 나라 되찾겠다고, 우리 선조들이, 어른들이 얼마나 피나는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고, 또 나라를 지키고 해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가난하고 버림받은 나라였던 이 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둘째는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 독립군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많은 선배들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나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온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시작할 때는 까마득한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끝까지 언제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이 시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시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시편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